민선 7기에 대한 그냥 분풀이. 분풀이요? 만든 쓰레기를 발생한 지자체에서 알아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해라. 네가 발생하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에서 해결을 했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풀라고 해도 뭐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 잘하고 계십니다.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에는 문제 없다. 네. 아니,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유정복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매입지가 어딘지.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한번 잘 받아주세요. 경마소 팬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영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지금 파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천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사업을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뭐 전환하겠다라고 유복시 정부에서 발표 했는데요. 먼저 인천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인천시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체 매립지 조성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권역별 소각장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계획에서 좀 차질이 잊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자체에다가 떠넘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을 예. 하고 있다고. 그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이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 어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좀 합당한 조치이다. 먼저 지금 당황한 거는 인천에 있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그죠. 갑작스럽게 부평, 계양, 옹진 걱정인데요. 지금 군과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반발한다.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참 의아스럽습니다. 군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먼저 시가 먼저 공표를 예. 합니다. 스킵하고 협의를 한다? 이게 지금 유정복 시정부의 특기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협의해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스킵하고 왜 건너뛰는 거죠? 행정의 달인이라고 본인이 자칭하시는데 뭐 그런 거겠죠? 해봤자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는다는 거는 해보고 일단 말을 하라는 거죠. 군구가 그렇게 해봤자 뭐 듣겠냐?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행정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번 정책을 내는 거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해결할 수 있는 왜냐면 오히려 의지가 있다? 예, 해결을 예. 하는 거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예.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예. 쓰레기 소비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만든 쓰레기 발생한 지자체에서 알아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해라. 이거를 어떤 이해관계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절대 예.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네가 발생하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발생 처리 원칙은 어불성설이라고 좀 봅니다. 뭐 어불성설 내로남불? 뭐 내로남불까지는 아니고 아니요. 군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쾌히 받아들이실 분은 아무도 없다.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 만다는 100% 반대밖에 없습니다. 건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협의의 끈을 놨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죠. 야 그냥 군구가 알아서 잘 해봐.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방관해서 답이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요. 부평구에는 소각장을 지을 땅이 없답니다. 해결 방안 있다고 보십니까? 논의부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동의가 얻으면 전 탄력을 받는데 예. 주민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동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예. 동의 얻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곧 대란이 올 거다. 더 빠른 결단이 우리의 미래에 좀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단이라는 게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된다. 보상이 제대로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겁니까? 좀 더 인천시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돈으로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복지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후에 민선 7기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와 전혀 다른 소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뭐 연초에 뭐 지난 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정책 변화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이 뭐 시험 때 오른 거 아니냐 약간 말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책임 회피 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했다 자체 매립지를 했던 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협의 끝에 만들어낸 영흥 에코랜드를 추진했었어야죠. 민선 7기에 대한 그냥 분
분풀이. 분풀이요? 네. 만족도를 이렇게 충족시켜주신 인물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고.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떠넘기기보다도 받은 거죠, 그거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에서 해결을 했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민선 8기로 넘어온 거고. 예. 민선 8기에서 또 그걸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그거를 그냥 묵은 정책으로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정부 때 만약에 뭐 민주당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정권이 될 수 있지만 거기도 예. 또 떠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쨌거나 우리 대에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유정무 씨에게서 큰 결단을 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협조라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종복 시장의 리더십에는 문제 없다. 네. 아우 그럼요, 문제 없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풀라고 해도 뭐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26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2018년부터 민선 7기 시정부가 되면서 자체 매립제라는 정말 파격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연장선상은 26년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는데 민선 6기 때의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하셨더라면 24년도예요. 차라리 22년도부터 그럼 완전한 다른 소각장 문제 라든지 그 패러다임 하셨던가. 그 생각을 왜 지금 하냐 이거예요. 안 되니까요. 이제 와가지고 작년이라도 하든가 이게 지금 이제 염초에 와가지고 아 이 지금 안 되네. 그럼 바꿔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아, 진작에 하지. 네. 이제서 하는 겁니까? 네, 이 권역별 소각장을 계획을 해놓고 기초단체와 협의가 잘 됐으면 그거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와 지금 상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맞게 잘 대응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타이33님, 소각장 짓고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땅값이 떨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큽니다. 아, 김용희 의원처럼 거주 환경 개선해서 땅값을 올려야 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거주 환경 개선하면 땅값. 또 하나 관심사, 공사 이관권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높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립지 공사 이관하는 건 저 찬성합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지 그게 주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수도권 매립지 예. 공사의 노조부터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관을. 유정복 시장님이 리더십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무적인 능력을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풀어내면 저는 다른 것도 좀 쉽게 풀릴 텐데 이거 한번 예. 제대로 풀어보시라 저는 주문합니다. 공사 이관 문제 잘 풀어 보시라 하는 게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물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긍정적인 거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 입장이겠죠. 거기까지입니까? 잘 해보세요.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한번 잘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아닌지 당연히 잘 해보시라고 해야지 그러면. 예. 대체 매립지를 적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소각장 설치가 필수입니다. 매립을 하게 되는 게 전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인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천시 자체가 일단 배수진을 예. 쳤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해결하려고 일단 끝까지 가볼 테니까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너는 이제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이런 으름장이라도 놨었어야 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민선 6기와 유정복 시장이 펼친 부족한 정치력의 결과가 지금 일어난 거다. 너무 약간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천시가 그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데 유정복 시장께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거든요. 소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안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떠맡아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고요. 그 자체 소각장 참석합니다. 하지만 예.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유정보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대체 매립지 확보했다고 본인이 말했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는 답을 해야 됩니다. 대체 매립지가 어딘지. 기초단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기초단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인천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도 기초단체에서도 어떤 대안이나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지 기초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지역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용희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그리고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